Puedo. Jehová jung chanchan chanchan 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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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철무 춤철무 무성무 무슨 자예요? 호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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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무라 하자 이 호반이 뭐예요? 호반 응? 호반이 뭐예요? 호반 호반 호반이 뭐니? 명확하게 모르겠죠? 응? 호반이 뭐냐면 호반이 응? 서반이야. 동서남북 같은 서반이야. 서반. 응? 동서남북 같은 서예요, 서. 너는 동이고. 너는 북이고. 너는 남이고. 여기야, 여기, 여기. 응? 여기는 그럼 뭐야? 문이잖아. 문반은 동쪽에, 무반은 서쪽이야. 응? 청동 백호예요. 아이고, 호, 호, 호랑이 호반부잖아, 호, 호반. 이거는 청룡이고, 용. 청룡이 동쪽이고, 백호, 서쪽이에요, 백호. 백호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호반이라고 해요, 호반. 호반. 양반을 이야기할 때, 무반을 호반이라고 해요. 어렵게, 호반을 어렵게 달아나죠. 그죠? 그 동서남북을 풍수지리를 모르면 몰라. 네. 호반. 청룡 백호예요. 청룡 백호. 동반 서반. 동반 서반. 청룡 용반 호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방은 북방은 뭘로 부릅니까? 남쪽은? 남방에는 저 신하들이 대회를 할 때 대회를 할 때 여기는 인간 여기는 호반 우간들 무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임금은 여기 있고 임금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임금 뒤에 임금 뒤에 현무? 임금 뒤에 뭐가 있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태양 1월 5학도서 2월 1월 1월 5봉도 5봉도 1월 5봉도 1월 5봉도 해달별 해달별 그게 해달별 이게요 해달별 해달별 이거예요 이게 고조서 문자 상형 문자고 상형 그림이면서 문자예요 아스달이에요 아스벌 또는 아스달 또는 아스벌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아스벌. 해달별. 요 선을, 별이 다섯 공지잖아, 다섯 공지. 네, 이거 네, 펼친 거야. 네, 네. 네. 펼친 거야, 펼친 거. 별. 별. 별명이 뭐야, 별. 별로 이런 거예요, 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벌판 하잖아요. 벌판. 이 바람이 별도 돼요, 별도. 똑같아. 고도 별이잖아, 고도 불판을. 별을. 내가 지금 묵문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벌이 불판하지 벌이 나한테 별이라 그랬어 별. 이게 해달별이잖아요 아스달도 되고 해달별도 되는 거야 이게 해달별이잖아 여기 발인 것 같아 여기 해고 동쪽이 해고 해달 해달별 이게 역사가 서기전 2000년경부터 서기전 2000년경에 나타난 거고 이거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1월 5봉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송하겠어요. 네. 그 문자 말입니까, 내가. 아사달 뜻이 뭐예요? 아침땅. 아침땅? 네, 아침땅. 요게 바로 요거야. 보세요. 요게 원래 글자가 요거야. 천수도에 요게 쓰기도 있어. 해달 쓰이죠, 해달. 요 해달이, 아, 하나, 둘, 셋, 넷. 아, 사, 달이야. 아침 조차가 원래는 아사달이야. 근데 나중에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창의 문자. 이 아사달이, 이렇게 된대. 요것이, 요거를 바람으로 읽어내면은 아, 자, 달 이렇게 돼요. 아, 자, 달. 요 자가 교, 아, 저 달,
아자 생략되고 조 이렇게 되지. 아침 좋다. 그렇게 변하는 거. 요거 생략되고 아조. 원래 지금 아침 조를 모르면 지오라 그랬지. 지오. 지오 또는 지오. 그러니까 우리 고어를 연구해야만 이런 걸 상세하게 밝힐 수가 있어. 내가 문자에 대해서 문적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어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 호박무 했고, 신령과 긴장과 신관 이야기 했고요. 불령제철, 호시, 옆에서 모신다. 누구를? 하느님. 대길사. 크게 길한 곳이다. 크게 길하고 성스러운 곳이다. 대길사, 대광명천. 크게 빛나고 밝은 곳이다. 대광명천. 유 성통공안자. 성통공안. 성통공안이 나와요. 성통공안. 유. 오로지 유 성통공안한 사람만이 조. 조 영덕해라. 영덕해라. 조는 조안하다, 찾아뵙다, 조정에 들어가다 이 소리거든. 영덕해라.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어떻게 해야만? 성통공안해야. 네. 성을 통하고 성이 통해서 공을 이루어야 돼. 이 방법이 바로 또 이어져요. 나중에 인물편에, 인물편에 이어져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요게 이제 천궁까지, 천궁에 들려면은 성통공안을 해야만 들어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가지 선을 착한 걸로 행하고, 만가지 덕을 닦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요. 수행하는 방법이 인물편에 나와요. 자, 천국. 그 다음에, 지구하고 관련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천지, 천국에서 천지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지금 강론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했어.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도 막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관, 삼열, 성신, 수무지. 너희들아, 저, 하늘을 봐라. 저 무한히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아라. 수가 무한하네. 하늘에는 무한한 별들이 있죠. 크고 작음이, 응? 크고 작고만 밝고 어두운 것이 무한한 별들이 돼. 대소, 명암, 그 다음에 고락, 고통과 즐거움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는 거죠. 별도 생사를 해요. 생사 소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별도 우리 지구같이 이렇게 번영을 누렸다가 다시 없어지고 소멸하고 이런 계속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고락도 일신이 좋은 세계. 하나님이 많은 무리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세계를 만들고 나서 해를 맡은 해, 일세계사자. 일세계사자 또는 일세계시자라고 하는데, 일세계사자, 사자는 신분꾼이잖아요. 신분을 맡은 사람이죠. 대리자. 일세계, 태양세계를 다스리는 사자한테 맡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한700세계. 700세계. 그러니까 우주에는 일곱 방향으로 온 방향으로 무리가 있다는 세계가. 하늘은 방향이 없어요. 원래는 일곱 방향이 있어. 일곱 방향. 저 위 아래 가운데 전 앞 뒤 좌우 일곱 방향.
일곱 방향으로 다 이야기 한 게 바로 700방향, 710. 우주가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일곱 방향으로. 지구에는 뭐, 상중하, 그 다음에 전후좌우, 동서 또는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만은, 우주에는 그게 없어요. 상하상하도 없다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은. 상하상하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분하면 그렇다. 그래서 일곱 방향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대. 이거를 일세계 중심으로, 태양신을 중심으로 다스려 준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자리, 너희의 땅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 우리 땅을 이야기, 지구를, 지구. 너희의 땅이 스스로 크다 하나. 한 알에 부가 한 알. 한 알에 부가 다 이런 식이야. 지구가, 너희들 인간은 스스로 크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주에 비하면은, 우주로 보면은, 한 알에 부가 요만, 요만하대. 예. 그냥 무수한 세계가 있으니까. 즉,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자니, 태양이 있어. 태양. 지구가 돌아요. 달이 또 이렇게 못 돌고. 이 태양은 또 이 우리 은하계를 돌아요. 이게 약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 365일.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은하계 같은 게 무수히 많아요. 우리 은하계 자체에 태양이 천억 개가 있어요. 천억 개. 태양과 같은 게 천억 개가 있고, 이 우리 은하계에 해당하는 또 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천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너는 지구가 아무리 크지만은 한 달에 불과한다. 근데 이제 이 특별해요. 특별해가지고 이 육지하고 바다가 변천을 겪으면서 지금 모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생물이 생겨난 거예요. 태양이, 우리 태양이 땅을 비추고 해서 기후가 조절되고 이렇게 해서 행저, 환, 제 다섯 가지 오물이 번식하게 됐다. 번식하게 됐다. 이렇게. 행. 행은 길짐승. 행은 길짐승. 저는 날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물고기 헤엄치는 것. 쟤는 나무, 풀나무. 그 다음에 활은 요게 뭐겠어요? 화가 뭐겠어요? 요게 해석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요. 행저화 유재물번시. 행저화 유재. 행저화 유재 유재물번시. 시물재 형칠류 갈행 날저 변화할 하자잖아요. 변화할 하자는 요게 생물로 보면은 생물. 생물로 보면은 곤충입니다. 변태동물. 그런데 무기물로 보면은 무기물. 과학이라 그러죠. 예. 물리 과학할 때 과학. 무기물. 그 이야기가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물로 볼 때는 곤충에 해당돼. 그래서 맥락으로 보면은 오물, 지구에서 생긴 번식한다 했기 때문에 번식, 번식은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요거는 무기물이 아니고 바로 변태동물이다, 곤충이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행저화유제. 유제, 유는 뭐예요? 유? 유는 헤엄치류. 네? 헤엄친다, 물속자. 헤엄친다? 네. 아, 아.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치니까. 저의 자가 아니고 저의. 자가 아니고 밑에 이게 있어요. 무슨 저의? 날저자. 날아다닌다. 이렇게 쓰기도. 날개. 익자를 써갖고. 이런
뜻이다. 또 적적잼 예. 행저과유잼. 행저과유잼. 그 문자가 어떻게 쓰죠? 유? 아, 유는 놔두고 옆에 뒤에 거. 이거 유. 유 다음에. 제. 침을 제. 침을 제. 침을 제. 됐고요. 오도 인자에다가. 오도 인자에다가. 맞죠? 그 행이 사람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오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라고 안 하고 길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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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딛고 다니는 거. 땅을 딛고. 땅짐승. 땅짐승. 길진성, 날짐승, 곤충, 종, 물고기. 나, 풀나무. 나무풀. 그러니까 거의 다섯 가지. 생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놨어요. 왜? 땅에 대해서 이야기 해놨으니까. 오물, 그러니까. 이제 행에는 이제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아니? 크게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 크게 나눠서. 이게 이제 땅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행저, 화유, 제, 번식. 아, 행저, 화유, 제. 라는 물이 번식한다. 번식, 번식, 식자. 번식, 식자. 번식. 불을 난다는 소리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삼일신고. 삼일신고. 아, 나중에 삼일신고 보세요. 삼일신고. 네. 아, 지금 삼일신고 있는 걸 지금. 그렇죠. 삼일신고 있는 거죠, 지금. 천국경 아까 이야기했는데, 천국경에 천지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천지인에 대해서 삼일신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음에 인. 그리고 이제 인인데 지혜가 지금 저 그럼 삼일신고 끝나고 아니 이것도 삼일신고 안에 있어요. 아, 안 했어요? 네, 아, 아, 천지 삼일신고 안에 천지 인과 물에 대해서 풀어놨단 말이에요. 사람과 물에 대해서 풀어놨어요. 자, 어떻게 해놨냐면 인물, 사람과 물은 쉽게 하면 물건인데 동물, 식물이란 동물로 보면 되죠. 동물은 식물을 보면 돼. 사람과 구별되는 동물. 인물, 동수, 삼진, 삼진. 세 가지 천을 받는다. 그게 성, 명, 정이다. 성, 명, 정이다. 성은 본성. 명은 목숨, 정은 정기. 그죠? 본성과 목숨과 정기를 받는다. 이제 그냥 정만 하면은 이해가 힘드니까 정기를 받는다. 목숨,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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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본성.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삼진이야, 삼진. 세 가지 참. 깨끗한 거 깨끗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원천, 깨끗한 요게 신이라고 하면 돼, 신. 신이 주신 거야. 신이 그대로 주신 거야. 자, 그런데 땅에 사람이 인물 동수 삼진과 승명전 이는 골고루 받고 물은 시우치게 받는 거야. 요걸 많이 받는다, 요걸 작게 받고, 요걸 많이 받고, 요걸 작게 받고, 이런 식으로. 시우치게 받는다는 거야. 골고루 받지 않고. 근데 사람은 골고루 받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수행을 하면은. 인전지, 인전지, 전. 골고루 받네. 완전하게. 골고루 받고. 물 편지. 편지. 시우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승명정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받았다 칩시다니 사람은 땅에 붙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막 허망한 것 껍데기란 소리예요. 껍데기 망령 들었다 할 때 이 막자가 허망 허울이라서 허울
요거는 알맹이고, 요게 신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거울이야, 육. 아, 체. 요거 신을 감싸고 있는 것. 신장 안에, 마음 안에, 신장 안에 본성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기가, 기에 의해서 목숨이 있다. 몸은 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음, 신, 기, 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삼방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요거는 어떤, 허울, 껍데기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힘은 선악이 있어요. 선악. 착함과 악이 있어요.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나쁘다, 이 소리야. 악하다. 네. 그 다음에 기는 맑음과 청탁이 있어요. 탁함이 있어요, 탁. 맑고 탁하다. 기운이 맑으면 오래 살고, 이렇게 돼요. 탁하면 일찍 죽고, 뒹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은 후박. 후박이 뭐냐, 두텁고 얇다는 뜻인데, 몸이 건장하고, 살이 적당히 붙어갖고 건장하고 푸득하고 반면에 몸무가고 삐지삐지하고 이런 소리예요.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구비가 되잖아요. 몸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왜? 왜 그러냐. 빵이 붙어서 이렇게. 빵이 붙어서 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악한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선이다. 원래는 선, 청, 구야. 이게 원래 성명증 자체는. 근데 땅에 붙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생긴다는 것이, 나쁜 것이.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로 지금 막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해지가지고, 감식촉이 생긴다. 저기 밑에 진망 진망대가 해서 삼두가 나옵니다. 세 가지 가닥이 나옵니다. 길이 나옵니다. 세 가지 길도 되고 가닥 세 가지 가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감식촉이다. 감은 느낌이고 식은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못 사죠. 숨 쉬는 그게 기하고 공기하고 통하잖아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촉은 이게 접촉할 때 다음이야. 받는다는 뜻인데 다음은 느낌이에요.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죠. 마음 식자고 식도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요거는 숨쉴 식자잖아요. 숨쉴 식자 숨 숨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귀 공기를 들락날락 하니까 명은 뭐예요 이게 명? 콧구멍이잖아요. 콧구멍에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게 목숨이에요. 자 목숨이 뭐예요? 목숨 목에 숨이 붙어있죠. 목이 달아나면 숨이 끊어져요. 우리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 아주 뜻이 있어요.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촉은 접촉할 때 닿는다. 닿았다. 다음이다. 다음. 뭔가 다 닿는다. 이거는 순수하게 느낀 거고. 그래서 이게 각각 여섯 가지가 있어. 여섯 가지. 다 보면 18가지죠. 그죠? 예. 네. 다시 6을 곱하면 108이다. 이런 번뇌가 108번 정도 뜨겠지. 그죠? 불명한 관련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 희구애로 탐념, 기쁘고, 두렵고, 슬프고, 그 다음에 승내고, 탐내고, 싫어하고, 그런 감정이 있다. 여섯 가지 감정. 여섯 가지 감정. 어떻게 보면 번뇌죠. 그 다음에 식. 숨 쉬면 불난한 열 진성. 향내 나고. 숨 쉬면 이 공기 자체가 향내 나는 것, 뜬내 나는 것, 차가운 것, 따뜻한 것. 그 다음에 마른 공기, 습한 공기. 공기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상태를 이야기해. 왜 저기 공기가 맑은 공기, 시원한 공기도 있고 쿰쿰한 공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습한 고기도 있고 말 고기도 있고 그런 기운은 공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공기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암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담는다는 뜻이 있는데 초, 초. 성색취미음적 소리 소리 닿으니까 귀에 닿는 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니까 색깔이 있는 거고 색깔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가 있으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입이 있으니까 나서고 그 다음에 아, 예, 성욕이 있으니까 음탕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닿는 거 좋죠. 그 여섯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딱 여섯 가지. 이게 이제 파생이 되면은 불교에서 막 108도 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렇게 하면은 뭐 여기서 뭐 아무도 없는 게. 그런데 천국에서 뭐라 하지? 본신, 본태양, 안명인중천지, 천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안명인이 되냐. 그 안명인이 되는 거에 바로 철이잖아요. 철. 철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철, 지각, 조식, 금촉, 감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감을 느끼지 않는 피한다는 뜻이죠. 지각, 정지한다, 중지한다. 감을,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이 소리도 지각, 거친다는 거고 조식, 숨을 고르게 한다. 숨을 빠르게 쉴 때 너무 빨리 쉬고 물론 대변한 자는 힘이 들면 빠르게 쉬잖아요. 빠르게 하고 나면 숨을 쉬는 건데 그게 좋은 숨이 아니고 평상시에 고른 숨이 제일 좋은 숨이죠. 근데 그것도 공기가 좋아야지. 뜬데 나는 공기 많이 마시면 뒹굴리죠.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는데 여기는 숨을 고르게 한다. 이게 호흡법이다. 따지고 보면 호흡법. 정장을 해서 호흡을 하면 지각도 되고 조식도 되잖아요. 상황에 그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촉도 되고 접촉을 안 하니까 외부와 접촉을 끊는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듣고 눈으로도 안 보고 접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승통공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철, 지각, 조식, 금촉 일의 화행 한 뜻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세지 않고 한 뜻을 이 화행 반망적진 망을 돌이켜서 진으로 되돌린다. 망을 진으로 되돌린다. 반망적진 발대신기 대신기 크게 신기를 바란다. 큰 신기를 바란다. 대신기를 바란다. 편다. 대신기가 뭐냐? 신기. 신기가 뭐냐? 크게 신기를 바란다. 큰 신기를 바란다. 신기가 뭐냐?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발대신기 성통공환. 아까 성통공환 나왔죠. 발대신기 하고 하는 단계예요. 성통공환이라 그게 바로 공환이 시야. 발대신기를 펼치는 경지가 바로 성통공환의 경지다. 승통공안이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형자 쾌락이 천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도 천궁에 들어가면 수행을 하면 천국이 따로 있다. 지상천국이 돼요. 엄청난 겁니다. 다른 종교는 뭐 내세를 빠지잖아요. 미래세를 빼.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늙어서도 죽어서도 있고 현세도 있고 있다. 지상천국이라. 즉 한국 배달 조선은 지상천국에 있어요. 이 경전 때문에 수도로
가르침을 따라가면 신선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신선이. 자, 여기서 철의 상대적인 말의 중입니다. 중. 중이 중자냐? 진성. 자, 뜻이 베려가지고 진성이라고 하는데, 중생한테, 중생이 진성으로 바뀌었죠. 진성으로. 사람은 진성이라, 짐승 같은 사람은 있죠. 근데 사람은 짐승이 안 나죠. 근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 죽이라 그래. 중은 철이 아니잖아요. 철, 지압, 조직, 검조, 이래 하인, 반만, 격, 딘발, 대신, 비서, 중. 중은, 그러니까 지만대로 막 쓸게요. 중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가지고, 철이 되면은, 요게 상철이죠. 성을 통하면은 상철이 되다. 명을 보살하면은 중철이 되고, 이 정을 보하면은 이게 하철이 돼. 하철이라 돼. 하철, 중철, 상철. 진성, 진명, 진정, 이렇게 돼요. 참진자니까. 요게 각각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 영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긴 사람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몸이 굉장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생물보다는 골고루 받는다. 그렇게 계략적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적이지만은 그래도 구분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참 삼일신고는 바로 천지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놨어요. 결론은 뭐냐?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신이 된다 이 뜻이. 천 반망적진 반망적진 발대신기 신기 성통공안 시 성통공안은 바로 천궁에 들어가는 거.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신기는 뭐냐면요, 신의 깃털. 신기 털기자죠, 이 털기. 털이 뭡니까? 털. 털이 뭐죠? 다들 봤죠, 털. 털 털이죠. 뭔 털이냐? 기계가 크게 있는 거예요. 예, 예. 털이라 털. 자, 털이 뭐냐면요. 재봉틀 맞죠? 네. 재봉틀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재봉틀은 모두 뽑기 위해서. 그렇죠. 재봉하기 있다. 자, 털, 그게 털이다. 그러면 사람의 털은 뭐예요? 사람의 털. 사람의 털은 뭘까? 신은 원천입니다. 신. 신은 원천이고 작용을 시작해.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35제 공개에 나와요. 기가 작용을 시작해요. 자, 이 기능은 바로 신입니다. 신의 작용이 바로 기예요. 이제 에너지 작용을 한다는 게 에너지 작용. 이렇게 생명의 탄생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행상생입니다. 오행상생. 수화복근토예요. 수복화토근. 오행상생도입니다. 이제. 자, 신이 원천입니다. 그 중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은 움직이는 거예요. 작용. 쓰인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자, 요게 바탕이네, 바탕. 그죠? 바탕. 요게 틀이거든. 요게 몸이거든, 몸. 요게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형체, 형, 보일 형체.
뭐냐면요, 사람이 되려면 정정한 상태가 수승이 되면 그때부터 에너지 장기에서 분화가 일어나요. 분화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사로만 돼있어요. 사로만 사로, 그죠? 처음에 사로만 돼있잖아요. 요게 뼈라. 뼈 털이 뼈예요. 뼈. 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 형체가 나타나는 거야. 사람 형체가. 네. 뼈 이게 틀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사멸신으로 해서 발, 대신비, 대신비를 펼친다는 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비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걸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신양 원천입니다. 그 신이 어떤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작동을 해요. 에너지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여서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네. 네. 이렇게 기운이 모였어요. 네. 기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뼈가 움직이게 돼. 뼈가 생긴다. 그럼 아까 저쪽 이야기했을 때, 네. 우리가 지금 수했잖아요. 수. 목. 화. 토. 금. 예. 오행상생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작용을 해서 응집이 되면은 아직 뼈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바탕이 살고 이것이 뼈가 생겨. 골격이 바로 틀이에요. 그게 거기서 화로 이루어지네. 그게 또 게 화. 아니 이제 오행 삼생에 의해서 삼생만 하고 이게 삼신 오제 본기에 나와요. 기질기체형이 나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요게 신의 비밀이야. 비밀. 저거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사람. 이때는 몰라. 사람인지 뭔지. 근데 사람이네 아는 거예요. 이게 틀입니다. 그래서 신의 비밀을 하든 저거는 깨구리네. 깨구리 모양으로 되고 있네. 우리가 안다는데 이게 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몸이 살이 붙어가고 완전한 몸이 이루어질 거야. 요게 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볼 때 이게 형이야. 자,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죽으면은 다시 기로 돌아요. 이게 계속 순환, 무한순환 하는 이제 오장육부를 따질 때는 신장, 간, 심장, 위장, 혈파 이런 식으로 오행에 해당하는 그 오장오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 원천적으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기가 작용해서 바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서서히 뼈가 나타나면서 이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기밀. 기밀. 신의 비밀을 알아버린다. 저 사람이네. 그다음에 몸이 이제 이루어지고 외부로 나타난 게 힘이 됩니다. 그게 이제 존재로서 나타나.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바로 깃털. 비밀. 네, 비밀. 신이 의도하는 바란 말. 신이 의도하는 바란 말. 이거 사람으로 만드네. 사람으로 되고 있네. 뭐로 되고 있네. 안다는 거. 그냥 바탕만 있으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분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알만 모여있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서히 이게 나중에 때로 사람 뼈가 생겨. 이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기자가 기밀, 비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기, 크게 신기를 바란다. 신의 비밀을 펼친다. 펼친다. 뭘 펼친다? 네 가지가 그래. 여기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정쟁이 경지, 신선의 경지 하나만 마고 지금 아니 삼일신고 해석이 안 되고 하면은 삼일신고를 의외로 쓰신가? 대중국 시대 때 못 봤는데 지금 이거 띄우고 대중국 시대 때 이마상이라는 선생님이 주의를 해놨어. 특별히 제가요 대신대에 대해서 풀이를 해놨어요.
그 주해를 한 서를 제가 풀이 해놨다. 거기에 보면은, 네, 저기. 309페이지. 309페이지 보면은, 대신기는 가로대. 대신기가 뭐냐, 이게, 대신기가. 신의 틀을 본다는 것은, 자, 신의 틀을 보아요. 본다는 것은, 가깝게는 자기와 다른 사람의 내장과 털의 뿌리와 멀게는 하늘의 위, 무리를 이룬 세계의 여기까지 땅속과 물속의 모든 뜻과 모습을 똑똑히 보는 것이고 그건 다 본다.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다. 그 다음에 신기를 듣는다는 것은 하늘 위, 땅 위와 무리를 이룬 세계의 여기까지 사람과 만물의 말과 소리를 모두 듣는다는 것이고 관심은 무엇을 경계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기를 안다는 것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몸 앞, 몸 뒤, 과거, 미래의 일과 사람과 만물의 마음속에 숨겨진 일과 신의 비밀과 마귀가 숨긴 것을 남김없이 못한다. 엄청납니다, 이거. 신앙. 천연의 말리야 신앙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신기를 행한다는 것은 귀, 눈, 입, 코의 공으로, 그것은 동공원이네. 공으로 능히 서로 사용을 해서 담이 없는 무리를, 무수한 무리를, 세계를, 무리, 무리, 무수한 무리의 세계를 전기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공중과 땅속과 쇠, 돌, 불, 물, 자연이죠. 이르기까지 장애가 없이 통하여 몸을 나누어서, 분신, 나눠서 행하고, 행하여 그 뜻과 뜻에 따라, 변화가 뜻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이게 신기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소로공이 분신법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귀신으로 보이고, 호랑이로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경지가 생각하는데, 신의 틀을 방하는 그 경지가 바로 신을 부리는 경지죠. 따져. 마음대로 변화하고, 엄청난 경지죠. 신신의 경지죠. 따져.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다섯 가지의 보통, 다섯 가지 보통이 심장소병이에요. 세력 생장 소병으로 생, 태어나고, 장, 자라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병들고, 죽고 하는 다섯 가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승통공한 천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좋은 연도 해라. 그 뜻입니다. 엄청난 경지가, 이런 경지를 다시 또 설명하는 게 삼일신고 독법이 있어요. 삼일신고 독법. 고구려 시대 때 보수몽 의형제인 급제 사람 분이 삼일신고 독법을 지어서 저기 무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있어요. 삼일신고 독법이 여기 있어. 서기전 한 37년경 고구려 초기에 이때 296페이지 원문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리들에게 이제 삼일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가르친 게 있어요. 296페이지에 여기 이제 366알로 된 단주가 있어요. 단주. 육주 단주. 단주. 단주가 있고. 아, 이연주가. 이연주. 불교에서는 연주가 되고. 366알. 366알. 이 대단주를 가지고 이제 삼일신고를 외우는 거요. 읽을 때마다 앞뒤 내기 통하게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지 말고 정성을 가르쳐 드려요. 원래 양치질도 하고 술도 끊고 딱 그래야 하는 수도 자세를 해가지고 의관을 준비해서 그렇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 회 읽으면 3만 번을 읽으면 3만 번을 읽으면 질병이 아니지 뭐지 재액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7만 번을 읽으면 질병이 침범하지 못해. 예. 병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10만 번을 읽으면은, 이 병기를 피해버려. 칼날하고 병기를 피해버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다니까 다 알고 다 피해버리는 소리예요. 병기가.
그러니까 화도 총알도 잡아버린다는 거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30만 번을 이용하면, 예, 금수. 짐승들이 길들여버려. 저처럼. 아, 호랑이를 다 길들여버린다. 맹수들을 길들여버린다. 30만 번을 이용하면. 그 다음에 70만 번을 이용하면 사람과 귀신이 두려워해. 공격하고 두려워. 이미 이제 신신의 경기로 들어가죠. 자. 일반만, 100만 해를 읽으면은, 영철이 지도한다. 아까 영철이 얘기했죠. 신장과 신관들이 지도를 해. 가르치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같이 인도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360만 해를 읽으면은, 아니, 황골 인식 해버리네. 황골 타투 해버려요. 366만 분을 읽으면은, 366개 뼈하고, 366개 혀를 바꿔버려요. 바꿔가지고, 366도로 회전시켜야 돼요. 응? 예, 쾌락의 경지, 이게. 이러한 즉, 이, 뭐랄까, 이러한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 잘 읽으면은, 바다에 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과 같이, 뚱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목숨도 짧아지고, 힘들고, 백갔다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닦을 때, 잘 닦아라. 이렇게 되어있죠. 엄청나게 여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3일 신고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문이. 천부경도 쉽게 이야기하면 주문이. 자, 천부경이 왜 여기냐? 이승이다. 법칙이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내놔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잖아요. 달력이 뭡니까, 달력. 아, 이런 규칙을 찾아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0년 후, 100년 후 달력도 만들잖아요. 그렇지. 과학입니다. 그죠? 천국경이 과학의 원천이고, 미래의 원천이고, 철학의 원천이죠. 3일 신고는 가르침의 원천이에요. 가르침, 종교. 천년 기경은 수견의 수행. 그 다음에 다섯.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본이, 예,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해라, 착하게 행동을 해라, 복을 받는다,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천주계경에 36개의 계율이 있는데, 하늘님이 뭐냐? 하늘님은 바로 천인천의 하늘님인데, 모습이 있는 하늘과 모습이 없는 하늘이 있다. 모습이 없는 하늘이 바로 하늘의 하늘입니다. 그게 바로 천신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천주계경에. 엄청난 정의입니다, 이게. 그건 종교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정의를 딱 내려놔버렸어요. 천신은 천지천인데 모습이 없는 하늘이다. 즉 뭐냐면은 모습이 있는 하늘의 주가 바로 하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껍데기가 몸은 그 안내기가 들어있는데 그 안내기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바로 하늘님의 아들이다. 하늘님의 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을 다 모시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보통 철학 갖고는 이야기 못해요. 기독교 종교 철학을 하면은 설명이 안 돼. 예. 그죠? 보통 사람도 다 하느님의 시를 갖고 있다 그랬거든. 엄청난 이야기인데. 자, 불교에서도 이게 설명이 안 돼. 우리 전통 한 철학, 종교, 사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만물에도 신이다. 또 신이고. 책상은 책상 마음대로 신이고. 미물에도 신이 있고, 사람도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 신이 제일 하늘님에 가깝다. 하늘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결국 따지면 가르침 자체가. 중은 짐승들은 치우치게 받아가지고 지망대로 살다가 가는데, 사람은 수행을 하고, 지방조직금총으로 수행을 하면 신이 된다. 신을 부리는 단계가 되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이 대신기를 바란다. 이거는 신을 부리고, 그래서 한단국에 보면요, 한우 할아버지는 21일 만에 득도를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 신을 부렸다. 마음대로 신을 부린다면 마음대로 변화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신 모습이 변화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지. 야, 이건 진짜 저는 돈을 닦고 싶었는데 역사유가 문제라서 돈을 안 닦았어요. 이제 담보도 하나도 부정하고 나서 모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였는데
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그 역사등급입니다. 제 그대로지, 역사등급입니다. 그렇게 토론하고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나 한번 나갔는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문화 운동하십시오. 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그 양반이 아까 천부경 푸른 거 있잖아요. 제일 쉽게 푸른 거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100% 꼴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 이렇게 쉽게도 풀어지나구만. 근데 이제 저는 전환하는 데는 이제 아까 그렇죠. 원초적으로 네. 모든 역법의 원초적인 역으로 해서 제가 푸는 방법 공부를 한 거예요. 글자로 글자의 논리를 따지가지고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요. 그 해석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천부경의 원리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간에 원초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풀이하더라도 부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일석삼각하는 것이 571묘연 그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57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 하나란 말이에요. 571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묘연 1묘연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될 수 있어요. 앞뒤 연결해서 읽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리고 문삼사 성하고 7 1묘연 말을 하다니 대삼함육 생칠팔팔구 운을 또 구운에다가 붙인 사람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생칠팔구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운은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3과 4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거기서 5와 7의 고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체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천체 운동. 운동은 원자부터 시작하는 원자. 원자가 움직이는 모양과 이 사람이 이렇게 도는 모양과 지구가 도는 모양과 태양이 또 도는 모양이 똑같은 물리라는 거죠. 그것이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법이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원래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게 하루죠. 그렇게 하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5분을 뜨더라. 또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 돌더라 이게 요게 365일이 364일이 돌면은 364일이 여기까지 밖에 안 돼. 한 바퀴 더 돌아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365일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있어. 하루에 6시간 1년에 6시간이 차이가 있어. 그것이 4년이 돼야만 다시 또 대장이 딱 그 366일 뜨게 된다. 그게 역법이에요. 그 역법이 바로 윷놀이판에 엄청난다. 윷놀이판은 마구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서기 전 15,000년 경에 이미 정착이 된 겁니다. 엄청난 물리가 당긴다. 처음에는 북두칠성이 도는 모양인데 그게 28수에 대비해가지고 28수 달리게 된 겁니다. 사방 2개월에다가 13기 364일에다가 원래 하나가 더 있기 원래 7위에 돼. 원래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365일. 4년마다 한 번씩 365일. 그게 부도시에 역법이,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달력이, 달력을 만든다는 건요, 엄청난 과학이. 그렇죠. 완전. 관측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정밀과학이 그게.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황하대 시대 때 1년이 365.24219907이라고 했어요. 엄청납니다, 그죠? 지금은 2422 반돌림 해가 썼는데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원주율, 지름, 원주, 이 원주율이 3.14가 나와 있어요. 엄청난 수학이 이미 개입이 됐습니다. 인물성을 내가지고 만들어진 것 자체는 대단하다, 저게. 이 달력이 나오려면은 엄청난 그게 관측이 최소 1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역법이 딱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윷놀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7층이에요. 북두칠성. 북두칠성 처음에는 여기 다수 28수 음양 오해 또는 천지인 운삼사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딱 하나 떨어져요. 이게 나중에 28수가 돼요. 28수. 28수에다가 이거는 중앙 태극 무겁도 태극. 야 이게 열두 방향이잖아요. 이게 마오 시대 때 제도예요. 요 제도를 꿈받은 게 당나라 때 또 꿈받았어. 열두 개의 각마다 승을 사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그런 기록이 부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마고시대 때 이미 이거는 북부, 남부, 동부, 서부 해가지고 12개의 성을 각각 맡아 다스리겠다니까. 삼형제 12족이 야 이런 건요 그 당시에 이미 국가상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국가 성곽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출입을 그리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유물로 보면은 흑표옥이라고 사람 모양이 원시인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검은 흑표옥이 있어요. 이게 농기구 들고 돌도끼 들고 그런 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농사지은 것도 있어요. 농사지은 패도 있고 마피처럼 마피. 네. 그래서 그리고 신승 같은 사람이 있어. 신승같이 옷을 입고 머리 성투 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건 하늘나라 사람. 하늘나라 사람. 파견이 돼가지고, 딴 나라를 감찰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역사가 밝혀지면, 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고시대가. 그렇죠. 그냥 마고시대가 아니라, 43,200년에다가, 약 2만 년을 더해, 약 63,182년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뭘로 했어? 흑피요. 그 다음에, 윷놀이판의 역사. 실제로 고인돌에 윷놀이판 책이 있는데 15,000년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천부경하고 아까 동일열전 대강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역사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